초계 펜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론트 뷰에 단면을 그립니다. 라인으로 그리죠. 크리에이트 쉐입 라인으로요. 펜던트의 한쪽 단면이 될 모양을 자,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작업을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수직선의 모양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단면을 그렸습니다. 모디파이에 가서요. 모디파이에 가서 얘를 레스하고 명령을 줍니다. 이때 민, 얼라인에 민을 주시고 자, 민을 주게 되면 제일 끝에 선을 맞추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랬기 때문에 레스에 펼쳐서 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축을 X축으로 살짝 움직여줘서 두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모양을 만든 다음에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싶으면 모디파이 스택에 아래로 내려와서 버텍스를 좀 이렇게 올려볼까요? 좀 길쭉한 펜던트로 만들기 위해서요. 자, 레스를 돌아갔더니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퍼스펙티브 뷰에 왔더니요. 얘가 이렇게 다른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죠. 즉, 앞뒷면이 잘 안 보이고 이상해요. 이거는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플립 노말 뒤집겠다. 앞뒷면이 뒤집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레스로 작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요. 탑뷰에서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 실린더를 그리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실린더를 그립니다. 자, 여기 탑뷰에서 이렇게 마지막 통 안에 어느 정도 맞춰지도록 하는 실린더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적당히 그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정렬을 잠깐 줘볼까요? 정렬 툴을 선택한 다음에 요 레스를 선택해서 자, Z는 말고요. X, Y가 센터, 센터 중심에 맞추겠다라고 하면 자, 여기 봐보십시오. 정확하게 중앙으로 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좀 더 맞춰볼까요? 약간 위로 껴지도록 하고 크기는 모디파이에서 라디우스를 살짝 줄여서 여기 통 안에 살짝 들어가는 모습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이때요. 하이트 세그먼트가 5가 아니라 1로 작업을 하고요. 퍼스펙티브 F4를 눌러서 이지를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에디트 폴리로 편집을 하겠습니다. 서브 셀렉트를 이지를 선택하시고요. 보세요. 이렇게 세로면의 이지들을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을 눌러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다면 정중앙으로 디바이드가 되거든요. 핀치에 80이라는 수치를 줘요. 그러면 얘를 80%이지만치 벌리겠다. 즉 아랫부분에 10% 남고 윗부분에 10%가 남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얘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서브 셀렉트에 면을 선택합니다. 폴리곤을 선택하고 이그노 백페이싱 뒷면은 선택 잡지 않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자 앞면을 이렇게 건너 건너 선택을 잡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선택에 추가요. 이때 Alt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가운데 휠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게 되면 바라보는 뷰를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익스트루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선택되지 않은 곳에서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선택이 풀려요. 선택된 곳에서 마우스를 쓱 움직여서 적당히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자, 서브 셀렉트 풀고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에 삭감 모양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살짝 잠깐 내려서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얘도 만약 마찬가지로 레스를 돌립니다. 크리에이트 쉐입 라인으로요. 자, 여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서 삭감 모양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모디파이에 가서 레스를 돌립니다. 미니멈을 줘볼까요? 얼라인에.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조금 모양을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레스, 축을 선택한 다음에 축을 살짝 조절해 줄 수 있죠. 축에서 빠져나오고서는 가운데 위치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축에 들어가서 살짝 줄였습니다. 그리고 축에서 빠져나오고 얘도 정렬 한번 줘볼까요? 아, 보세요. 탑뷰에서 정렬 툴, 얼라인 툴을 누른 다음에 자 얘를 뭐 실린더를 선택하든 아니면 통을 선택하든 같습니다. 자 얘를 X, Y 좌표가 센터 센터 중심에 놓겠다. 오케이 했더니 정중앙에 잘 놓아줄 수가 있고요. 좋습니다. 실린더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스페어 구루요. 여기 가운데 구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를 그려서 무브툴로 위치를 잡아볼게요. 자, 여기다가 구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여기에 보이시죠? 자, 이 삿갓도 레스를 돌릴 때 플립노말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신 거고요. 자, 구의 모양과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스케일 툴로 Y축으로만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납작하게 줄였습니다. 무브 툴로 위치를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자, 얘를 Alt키를 누르고 살펴봤더니 이렇게 위치가 잡혔죠. 자, 정중앙으로 얘도 한번 놔볼까요? Align 툴을 누르고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XY가 센터가 오도록 했습니다. 약간 좀 컸으면 좋겠네요. 스케일 툴로 탑뷰에서 양쪽 옆으로 조금 벌어지게 해서 이렇게 구의 모양과 그리고 프론트 뷰나 레프트 뷰에서 위치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완성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린더를 완성했고요. 자, 완성된 실린더를 재질을 살짝 줘서 모양을 마무리 줘볼까요? 머터리얼 에디터 대화 상자를 여시고요. 첫 번째 샘플 슬롯을 스페큘러를 아예 그냥 밝은색, 흰색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디퓨즈는 중간 색상이라 그랬죠. 앰비언트는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했고요. 스페큘러 레벨은 빛을 받는 범위, 얘는 아니 빛의 강도, 얘는 빛을 받는 범위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된 거를 투 사이드를 줄게요. 왜냐면 아까 레스를 돌릴 때 앞뒷면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겼었죠. 자, 여기에서요. H키를 눌러서 구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셀렉트를 잡고 어사인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샘플 슬롯 가서 이번에는 셀프 일루미네이션, 스스로 발광, 빛을 내는 물체라고 얘기했고요. 컬러 옆에 버튼을 체크한 다음에 얘를 흰색으로 빛을 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H키를 들어가서 구죠, 구. 구를 선택한 다음에 얘에다가 어사인하고 적용을 했고요. 자, 렌더링 인발러먼트 환경 설정이에요. 단축키는 8번이고요. 백그라운드 부분을 약간 시안색, 그레이색, 시안색이 아니라 그레이색을 만들었고요. 자, 렌더링을 한번 설정해서 렌더를 걸어볼까요? 자, 전체를 그룹을 한번 묶어보죠. 그룹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펜던트 만든 다음에 옆으로 하나 복사해서 하나 더 복사해서 자, 이렇게 세 개의 펜던트가 보여진 상태를 처음에는 F10을 눌러서 설정 값을 확인하고 퍼스펙티브를 렌더링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펜던트 세 개를 만든 걸 렌더링 거는 것까지 완성을 했습니다.